네, 오늘 대표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타 강사 문도근입니다. 1차전 우루과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대표팀 경기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오늘 경기가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예측 몇 개 성공했지? 폴란드 1대0 빼고 다 맞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1차전에서 우루과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자신감 있게 우리의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무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카타르 월드컵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보여주지 않은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카타르 월드컵까지 왔습니다. 단 한 번도 4년을 이끌어줬던 감독님과 함께 진짜 긴 시간을 준비해서 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벤투 감독님이라는 4년을 함께한 감독과 월드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짧게 후방 빌드업이란 무엇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하는 후방 빌드업은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골키퍼 김승규 선수부터 패스를 하면서 짧게 만들어가면서 상대방 골대까지 가서 골을 넣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정말 핫 이슈가 되었던 사우디, 일본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카타르와 이란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카타르와 이란, 본인들이 평상시 하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월드컵 무대라는 것에 절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패를 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반대로 사우디랑 일본은 1대0으로 강팀에게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강팀한테도 지고 있는데 뭘 했어요? 일본이랑 사우디 뭐 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자기 축구를 하면서 역전 승리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사우디가 월드컵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플레이를 했고, 과정 속에서 강팀이라고 해서 쫄지 않고 본인들이 해야 하는 플레이를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늘 있는 이 우루과이 전에서 우리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여러분들? 1번은 우리만의 플레이를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면, 자, 2번 무지성 전방압박 나가지 않기, 요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대회에서 큰 패배를 당하는 팀들 혹은 이길 수 있었으나 결국 경기에서 진 팀들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 무지성 압박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이란, 호주, 이 셋이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상대로부터 공을 빼줄 수 없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중앙수비수까지 압박을 나가거나 윙어가 상대방 중앙수비수를 압박을 하러 나가면서 정말 많은 실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볼 수가 있었고, 제가 브라질전 때부터,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랑 친선경기를 할 때부터 강조해오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친선경기에서 브라질에게 크게 패한 이유, 그리고 애매하게 2대2 무승부 혹은 뭐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카메룬 이런 팀들 상대로 큰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수비적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압박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맛있는 승점 3점, 우루과이 승점 3점을 맛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바바바 바바바바 완전히 발려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압박을 가야 하는가 좀 궁금하시죠? 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 빌드업을 할 때 벤탄크로라든가 발베르드가 끼고 베시노가 벌려주면서 양쪽 윙백들이 올라가면서 빌드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되는 압박은 일본과 사우디가 보여주는 압박처럼 스트라이커 두 명이 여기서 미드필더들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시노 같은 선수를 예를 들어 황인범이 물어준다라고 하면은 정우영은 여기서 세컨볼 보호를 가져가줘야 되고요. 윙어가 풀백을 물어주고 윙백이 윙어를 물어주고요. 반대쪽 센터백들은 땡겨주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히메네즈가 줬을 때 황의조가 압박을 나가면 이재성이 발베레드를 묶으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니면 황의조가 이렇게 잡고 있다고 치면은 볼이 히메네즈에서 아라우로 가는 순간 이재성이 그냥 히메네즈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라우가 공을 앞으로 쳤을 때 손흥민이 압박을 나오게 되면 아라우로는 결국 킥을 하게 되거나 뒤로 가져가면서 히메네즈를 주려고 할 겁니다. 허나 이재성이 여기서 몰래 이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 패스를 줄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차단이 되게 되면서 손흥민이 이 공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볼이 들어오는 거를 히메네즈가 뻥차게 되면서 정우영, 뭐 김민재, 김영건이 이걸 따주면서 우리가 바로 카운터택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압박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대를 존중하고 경기에 임해라. 우리의 플레이를 자신감 있게 하고 멋지게 하라고 했지만 상대팀은 정말 강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할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지성 압박 혹은 감정에 이끌려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상대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플레이로 절대로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입니까? 리디거. 상대를 존중하지
러닝이라는 새끼 어떻게 됩니까? 타조 러닝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막고 웃으면서 갑자기 경기를 뛰어다니고 갑자기 관종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처럼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1대0으로 앞서든 우리가 2대1로 이기고 있든 3대0이 되었든 끝까지 상대를 존중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선수들이 꼭 지켜줘야 된다. 네 번째 토픽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루과이 빌드업을 역이용해라. 우루과이 빌드업 너무 좋다. 우루과이 빌드업 너무 잘하잖아. 우리가 우루과이를 어떻게 이겨? 이게 아니야. 우루과이의 빌드업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역이용해라. 어떻게 역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는 빌드업을 할 때 벤탄쿠르, 발베레데, 그 다음에 베시나를 사용해서 빌드업을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한쪽으로 모든 선수들 쏠리게 한 다음에 반대 전환을 가져가면서 상대방 중앙 수비수가 밀고 나가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장면도 한 장면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본인들이 공을 돌립니다. 이렇게 공을 돌리고 발베레데랑 벤탄코로 올라오고 아라우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놓고 사실상 반대 전환 가면 이재성 딸려 나오게 하고 여기서 고딘이 치고 나간다든가 뭐 여기서 히메네즈가 치고 나가면서 한 명씩 끌어당기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우루과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이용해야 되는 요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역이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정우영은 일부러 벤탄코를 물어주고요, 발베레드는 일부러 황의조가 물어줍니다. 그래서 볼이 들어갔다가 바렐라가 올라가서 손흥민이 딸려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볼이 진행이 돼서 고딘에게 연결이 될 때 미리 베시노를 잡고 있던 볼이 벤탄코르에서 히메네즈로 가고 전환이 될 때부터 김태환과 황의몸이 미리 나오기 시작해 주고요. 여기서 이재성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볼이 들어가서 고딘에게 와서 이재성은 몰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고딘이 치고 나오게 만들고 황인범과 베시노가 미리 붙어주고 이재성이 따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패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고딘이 뭐합니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볼이 전환이 돼서 고딘이 여기서 치고 나오는 순간부터 김민재 땡겨오고 김영건 땡겨오고 정우영 땡겨오고 김진수 땡겨오고 여기서 손흥민 내려오고 황의조는 출발해주고 정우영이 발베르드한테 들어가면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압박을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고딘이 치고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합니까? 정우영이 있기 때문에 자르는 순간 빵빵빵빵 바로 카운터, 바로 그냥 상대의 카운터를 칠 수 있다. 이래서 상대가 어떻게 빌드업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물론 고딘이 안 치고 나오겠지. 다른 선수일 거야. 택티컬 패드로만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봐보시죠. 발베르드랑 현재 공을 모으다가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치고 나옵니다. 요 공간이 있는데 요렇게 치고 나오는 우루과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누네스가 안으로 들어가고 올리베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베라가 나가고 누네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벤투호가 분석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거를 대비해서 막을 수 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따라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치고 나오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뺏으면 된다. 지금도 똑같이 발베레데와 선수들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빌드업을 가져가서 똑같이 올리베라가 높이 올라가거나 바렐라가 높이 올라가고요. 패스를 주고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뒤로 빼서 사이드로 나오면 또다시 치고 나옵니다. 저 치고 나온 타이밍을 완벽하게 물어라. 요게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또 누네즈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올리베라 또 치고 나오고 요 장면을 우리가 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뛰어들어가는 경우 자체가 생기지 않나올 거고요. 펠리스트리, 뭐 누네스가 침투하는 경우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압박을 얼마만큼 벤투호가 월드컵에 맞게끔 맞춤 전술을 준비했는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벤탄쿠르의 광견병을 사용해라. 월 광견쿠르. 상대의 장점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상대의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어야지. 그 단점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 그럼 벤탄쿠르의 광견병이란 무엇인가? 이란이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급발진하는 벤탄쿠르. 벤탄쿠르 공 가져와! 공 가져와! 하니까 압박을 뛰어나갑니다. 한 번 또 가요. 하나만 가면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가게 되고 결국 수아레즈는 빠기칩니다. 넌 뭐 하는 거니? 야 벤탄쿠르 너 그만 뛰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또다시 시동 걸린 벤탄쿠르의 광견병 또 뜁니다. 거리가 저렇게 먼데 벤탄쿠르는 앞뒤가 없어요. 저렇게 뛰어, 계속 뛰어.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이번에 골키퍼한테까지 가는 광경쿠르입니다. 요렇게 무지성 압박을 할 때 우루과이 선수들은 뒤에 처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요렇게 뒤에 처지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장면처럼 우리가 김승규를 사용해서 빌드업을 해서 풀어 나온다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티키 타카 삼각형을 통해서 3자 패스, 이재성 받으러 와주고 돌려쳐주고 이거를 또 미드필드에 있는 정우영이나 손준호한테 연결해주고 또 연결해주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가요. 뛰어들어가는 윙어한테 킥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미드필더들이 수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희찬아 가지마! 했는데 희찬이가 월드컵을 못 나옵니다. 허나 지금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순식간에 벤탄쿠르의 관경병 때문에 이렇게 숫자 싸움이 유리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의 예상 라인업, 문도그가 생각하는 우루과이의 예상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루과이가 들고 나올 것 같은 예상 라인업,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예상 라인업까지 다 마치면은 여기 안 앉아있습니다. 골키퍼에는 로체트가 확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김승규가 뜨는 것처럼 여기는 로체트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백에는 바렐라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센터백에는 현재 히메네스 카드는 확정적인데 여기서 고딘이 나오느냐 코아테스가 나오느냐 카세레스가 나오느냐, 여기 3명 중에 한 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왠지 코아테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올리베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드필더에는 광경크루, 발베르데, 베시노 이렇게 3명의 조합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윙에 펠리스트리, 왼쪽 윙에 누네스, 스트라이커에 소아레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뛰다가 경기가 안 풀린다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 데라크루즈가 투입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카바니가 투입될 가능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더 수비적인 지역에서 우리가 수비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된다 하면은 발베르드를 위로 올리게 되고요, 그 자리에 루카스 토레이라, 토레이라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그렇다면 또 문도그가 예상하는 벤투의 라인업,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자 어디 보자, 벤투 다음에 보자. 네, 벤투 감독님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넘버원 김승규, 왼쪽 백 김진수, 센터백 김영권, 김민재. 네, 개인적인 생각은 김문환 아니면 윤종규 둘 중 한 명이 나올 것 같다. 요 둘 중 한 명이 나올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드필드 큰 우영, 황인범, 이재성, 황희찬, 손 to the 흥 to the 미. 포드에는 짜구영. 부상? 왜 꼭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운동 안 하면 못 나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벤투 감독님은 결국에는 김문환을 쓸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벤투가 들고 나올 라인업이 이럴 것 같다. 그러면 문도그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라인업은 정우영 선수가 정말 죄송하지만 나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준호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황희찬이 다쳤고 못 나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손흥민이 이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정우영을 세컨 스트라이커에 고요, 그 옆에 황의조 카드를 넣으면서 2-4-4-2 시스템, 그 다음에 김문환보다는 김태환을 넣으면서 저는 2-4-4-2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기려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던 그런 압박, 아까 말했던 그런 활동량, 그 다음에 우리가 빌드업 잘하는 빌드업을 통해서 왼쪽 윙에서 이 아이솔레이션, 이 아이솔레이션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작은 정우영이 된다, 휘찬이 부상당했을 때 작은 정우영이 나와야 된다, 이강인이 여기 시프트로 나올 수도 있다, 송민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나상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가 원하는 이 아이솔레이션, 왼쪽에서 황희찬만큼 해줄 수 있는 선수 없습니다. 이 중에 이 4명 중에 황희찬처럼 왼쪽에서 공을 받았을 때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일본 경기를 보면 쿠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쿠보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쿠보가 아주 좋은 선수이나 쿠보가 왼쪽 윙을 뛸 때 어제 얼마나 못했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윙의 쿠보처럼 이강인이 왼쪽 윙을 뛴다면 저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여기서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야 되는 건 이들이 아닌 미스터 손투더 흔투더 민이다, 손흥민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가져와서 문도그가 생각하는 대로 라인업을 꾸리고 문도그가 생각했던 압박을 쓴다면 대한민국 오늘 충분히 승리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교체 카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고 있다, 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라는 가정하면 어느 부분에서 밀리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드필드 지역에서 밀리는 거냐, 골을 못 넣고 있는 거냐, 뭐 수비 자원이 부족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상대의 수비가 부담이 된다면 권경원 카드를 누면서 김영건 가운데 권경원 왼쪽, 김민재 오른쪽으로 해서 이 3백 플레이를 가져가고요, 오른쪽이랑 왼쪽 윙백을 많이 올려주고 이재성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황인범이랑 손준호를 가져가주고 요 가운데 자리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흥민을 일로 올려주고 이재성을 일로 보내고 요렇게 한다면 또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교체 카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있는 한번
썰을 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을 나갈 것 같은지 숫자적 근거입니다. 2002년과 2022년은 매우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첫 번째예요. 아이 첫 번째잖아. 기다려봐. 첫 번째야. 뭐 하는 거지 지금. 두 번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직전 98년 프랑스 월드컵 마지막에 벨기에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벨기에를 상대로 굉장한 투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교롭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도 강팀 상대로 독일을 이기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홍명보 감독님의 10년 주기 썰. 여러분들, 홍명보 감독님의 10년 주기 썰이 있습니다. 세 번째, 2002년, 2022년 둘 다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됩니다. 뭔가 점점 빨려들지? 빨려들어? 점점 빨려들지 않아요? 지리적 근거예요, 지리적 근거. 네 번째 근거, 부상에 대한 근거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이 부상으로 참가를 못하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김태형의 마스크톤, 김태형의 등번호는 7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의 마스크톤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는 7번입니다. 아, 빨려들잖아? 논리적이잖아. 자, 시청자 빠진다. 빠져도 괜찮아. 자,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 월드컵 한일전 월드컵 때 첫 경기에서 일본이 강팀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습니다. 벨기에를 상대로. 이번에도 월드컵에서 일본이 우리 전에 했고요. 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후반전에 10분 간격 안에 두 골을 넣었어. 일본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두 골을 넣었어. 10분 간격 안에. 패션은 돌고 돕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돌고 돕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잖아. 시청자 진짜 빠지네. 마지막 경기가 마침 마지막 경기가 벤투가 있고요. 마지막 경기가 상대가 포르투갈이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중간에 이제 웃자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팬들이 해야 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경기가 끝이 나면 분명히 누군가는 마녀사냥을 당할 거고요. 오늘 경기가 끝이 나고 나면 누군가는 욕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600명이라도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으면, 마녀사냥을 하지 않았으면,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돌린다. 난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팬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선수들을 응원해주고요, 선수들을 믿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을 정말 잘 뛰기를 더 바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 이후에 아직 두 경기나 남았으니까 논리적 비판, 비판은 하되 비난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난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라이브 경기 또 할 거니까요, 이따가 다같이 함께 또 라이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를 또 틀어야 되기 때문에